안녕하세요. 저는 19년 사회에 합격한 대학생 권우수입니다. 저는 배우라 황급반에 도전해서 19년 사회 사회에 한 번에 합격하였습니다. 소방이라는 부분이 생소하여 처음에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배우라 강사님들의 도움 덕분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이자 도전하게 된 계기는 후에 공기업에 입사하고 싶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전기기사, 소방기사와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와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기기사도 그렇고 소방기사도 전공이 이과라는 기본이 되어줄 뿐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 다닐 때 제가 인턴을 하게 되는데 한 반도체 회사에서 전기 관련된 걸 많이 배우다가 그쪽에 좀 관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좀 하나씩 생각이 나가다 보니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19년 사회의 체감 난이도는 쉬웠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은 모두 기본적인 내용 또는 관연도 문제 위주로 실패가 되었고 필기에서 단답형의 경우에는 좀 암기할 내용이 좀 많이 있긴 했으나 보면 부분에서는 처음에 배웠던 부분이나 아주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나왔었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 들었던 강의는 꼭 그날 복습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습입니다. 공부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하기는 저한테 너무 무리였는데요. 하지만 합격을 위해서 강사님이 알려주시는 그 부분들만 알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신다면 한 번에 합격하시는 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진행 강의는 한 번만 듣고 한 과목 강의를 다 들으면 해당 과목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만 전부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바로 암기가 되었다면 좋았겠으나 저는 그렇지 못해서 교재 뒤에 관연도가 10년부터 있는데 10년에서 15년 풀이는 엑셀을 확인하며 그냥 제가 암기하는 식으로 두세 번 정도 풀었고 그 이후 16년 이후부터는 제가 시간을 재서 시험 보듯이 풀었습니다. 필기는 관연도 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연도를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크게 두 개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김상영 강사님이 필기 부분에서 정말 많은 양을 외울 게 많은데 앞 글자들을 따서 이렇게 단어처럼 만들어주시는 그것 덕분에 필기는 쉽게 통과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필기에서 김대광 강사님께서 도면에서 가닥수를 세는 방법, 전선, 전선관의 길이 측정하는 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그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공기업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기업에서 국가기술 자격증의 가산점은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개를 넘어 두세 개까지 합격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오래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모르는 것을 공부하려니 머리도 너무 아프고 하기도 싫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에 공부했던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당일에 정리하고 한 번이라도 정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아도 내가 정리했던 것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기만 하는 것도 결국 뒤에 내용과 계속 연관이 돼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쉽게 자연스럽게 외워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하루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일 했던 내용은 딱 한 번이라도 정리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필기는 물론 해당 회차 실기시험까지 기간이 빠듯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